본인이 우리가 얘를 볼 때는 약간 2차원으로 보거든요. 이렇게만 본단 말이지. 이 사이에 우리 왜 3차원을 할 때는 벡터 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값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이러면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오늘은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체가 떨어지면 맞거든요. 그럼 나는 항상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이 클럽을 여기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는 손이 해줘야 되는 일은 공 위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럼 위로 가죠. 왜냐면 나는 얘를 떨어뜨릴 거야. 이해돼요? 근데 보통의 아마추어도 힘을 못 빼는 이유는 여기 있는 클럽을 이 헤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일로 갖고 와. 이렇게 친단 말이야. 봐봐. 방금 전에 했던 그 이상한 점, 뭔가 내가 원래 치던 방식이 아닌 거야. 원래 치던 방식은 약간 2차원적인 거지. 여기 있으니까 끌고 와서 늘어 맞추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과감하게 떨어뜨려야 돼. 여기서. 왜? 떨어질 거니까. 자체가 떨어질 거니까. 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어떻게 맞추냐면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오고 여기는 떨어뜨린 거예요. 손에 힘을 빼고 헤드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내 몸이 여기 멈추면 헤드는 더 가속해요. 내가 가다가 멈추면 헤드를 바꿔서 하게 된다. 멈추면 헤드를 바꿔서 한다.